루카상입니다. 제 이상입니다. 제가 공대생이기도 하고 내가 살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삶을 개선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무조건 사는 스타일입니다. 私가 買うなって言っても 買っちゃう人なので 特に何も言わずに 放っておきました. 아니 뭐 지금 여기서 남자는 역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아이템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남자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아이템들이 정말 삶의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을 했는지 내가 산 거를 보여드리면 루카상이 이게 참 좋았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말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처음이니까 약간 소소하게 가보겠습니다. 소소한 거부터. 짜잔.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약 케이스입니다. 지금 20대인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 나이가 30을 넘어가게 되면 영양제를 달고 살게 돼요. 우리 집도 영양제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하루 맨날 이렇게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챙겨 먹으려 그러면 밤에 잠이 너무 많이 온다거나 막 이럴 때 귀찮아가지고 내일 먹지 뭐 이렇게 하고 안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 약간 시간 잠깐 내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한 번에 먹을 때 딱 빼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아이템인 거죠. 근데 사실 나는 챙겨 먹는 영양제 수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세 가지라도 나중에 그 여행을 갈 때 저걸 다 챙겨갈 필요가 없잖아. 이것만 챙겨 가시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아케타 갔을 때도 이거 딱 챙겨서 갔어요. 얼마나 약을 잘 먹었는지 몰라. TV 쇼핑 같아. 7점? 실적? 이유는? 私はそんなに毎日飲む サプリメントの量が多くないんですけど 旅行に行く時にすごい便利なので これは7点です. 네, 루카상 좀 까다롭네요. 자, 그러면 다음 아이템 가보겠습니다. 제 이상 두 번째 삶의 질 개선 아이템은 이 화장대 아래 있습니다. 샤오미의 로봇 청소기. 보통 로봇 청소기는 되게 멍청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되게 스마트하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청소기입니다. 이렇게 어플로 얘가 어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흡입력이 세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얘는 맨날 청소를 시켜도 불평을 안 하니까 네,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몇 점인지 말씀해 주시죠. 아, 이거는 원래와 뭔가 障害物가 있어도 청소기가 통해내는데요. 근데 우지와 주노 스페이스가 そんなに 多くないので 床に 物を 結構 置いてるので その 로봇 청소기를 動かすとなると それを 1回 전부 片付けないといけないから 결국 私も 動かなきゃいけないから これは 6点かな. 뭐라고 한지 전혀 못 알아들었죠. 어쨌든 6점이라고 하는 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루카상이 말했던 문제점은 나도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집이 넓으면 보통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돌려놓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 집은 구조도 복잡하고 방도 좁기 때문에 네. 그래도 사고 싶어서 샀어요. 짜잔. 다음 아이템은 다이슨 청소기입니다. 누군가는 청소기에 선 없는 게 뭐가 그렇게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이런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이어폰 쓰다가 애플 에어팟 쓰면서 얼마나 삶의 질이 개선됐습니까? 그 정도로 개선이 돼요, 얘가. 자, 그러면 루카상의 점수를 듣겠습니다. 자, 몇 점인가요? これは 10점. 드디어 나왔군요. 뭔가 먼지를 발견했을 때 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아. 저 삶의 질이 확실히 개선이 됐나요? 됐어. 이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아이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샤오미에서 나온 스마트 선풍기입니다. 일단 되게 조용하기도 조용하고 어플로 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이 가능해요. 정말 킬링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코드! 그래도 동작이 되고 있죠. 필요할 때마다 코드만 빼가지고 가져간 다음에 쓸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이것도 그거죠. 저기 에어팟. 자, 이 선풍기는 몇 점입니까, 루카상? 이거는 9점? 9점? 응. 그래도 은근히 높네요, 생각보다. 왜냐면 예전에 내가 샀던 선풍기 있었잖아. 그거 너무 시끄러웠어.
맞아요. 이 선풍기가 굉장히 조용해요. 1단으로 틀어놓으면은 소리도 안 나. 내가 그 밤에 잘 때 약간 잠귀가 밝은 편이잖아. 근데 선풍기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선풍기가 조용하면 뭐하냐, 옆에 자는 놈이 일을 가는데. 요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네. 지금은 익숙해졌어. 자, 다음으로는 호노보노 채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 자동 쓰레기통입니다. 평소에 쓰는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면 아시다시피 이거 눌렀을 때 안 들어가가지고 버리기 약간 애매한 상황도 벌어지고, 이렇게 발로 밟아서 여는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밟을 때 쓰레기통 전체가 막 흘리니까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최첨단 자동 쓰레기통은 이렇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옆에 위에 한번 올려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때 딱 버려주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닫히죠. 이게 은근히 편리합니다. 나만 편리한가요? 좋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5점? 굳이 자동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발로 밟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기 밟으면 쓰레기통에 한번 팍 털리잖아. 불안하게. 나 그런 일 없었어. 야사시하게 밟았나 보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편해졌을 때에 대한 체감은 크지가 않아. 근데 그게 다시 불편해졌을 때의 체감이 굉장히 큰 거거든. 루카상도 자동이 아닌 쓰레기통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은 제가 잠깐 갈아입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잠옷으로 쓰는 점프수트입니다. 잠옷이라는데? 제가 잘 때 배를 되게 자주 까고 자요. 이렇게 막 그렇게 자고 일어난 날은 특히 겨울에 몸살에 잘 걸려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몸이 좀 허약한 편이라서 잠옷을 점프수트로 바꾸고 나서는 이게 배를 깔라고 해서 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막 오한이 돌거나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남편분이나 남자친구가 배를 까고 잔다 이러면 한번 저기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이걸 입고 삶의 질이 개선이 됐어. 이거는 뭐 루카상이 점수를 매기기 좀 그렇겠네. 오빠가 점수를 매기는 거지. 10점이지. 아르히 私가 夜中にふと目が覚めて 제이さんのことを見たら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점프스트라서 올라가지 않았죠. 자, 마지막으로 제이상이 아주 자신있게 권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27만원 주고 산 필립스 머신이에요. 이게 진짜 집에서 카페 놀이하기 최강. 우리가 기존에 커피를 만들어 마실 때는 커피콩을 달고 그 단 거를 거기다 채우고 물 채운 다음에 위에서 끓이고 끓인 다음에 다시 붓고 버리고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내가 뭔가 되게 장사하러 나온 사람 같은데 나는 지금 정말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기, 이게 장사꾼 말투인데 이게. 어쨌든 이거 누르기만 하면. 자, 아, 여기 위에 원두를 놓고요. 이렇게 본 옹축의 에스프레소가 바로 나와주시는 거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삶의 질. 크레마 보십시오, 크레마. 어서. 자, 이 커피 머신은 몇 점입니까, 루카상? 이거는 10점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카페에서 마시는 카페라테랑 다름없어. 그래서 맨날 카페 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카페라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 그렇죠. 제가 아까 저거를 27만원 주고 샀다고 했죠. 보통 커피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100잔만 뽑아 먹어도 이득인 거죠. 이미 100잔 정도는 꺼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렇지. 이미 이득인 거죠. 그리고 이모님도 사셨고. 내가 이걸 여기저기 전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모도 사고 여기저기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근데 약간 불편한 거는 관리가 약간 좀 빡세다는 거. 그건 오빠가 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하고 있으니까요. 재빈기만 있으면 이제 홈카페야, 홈카페. 홈카페. 완전 홈카페. 재빈기도 작은 게 있나? 자, 오늘도 이렇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저는 오늘 장사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1g이라도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샀던 물건들을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저도 필요해서 샀는데 루카상도 10점이라고 했던 몇몇 제품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다르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소레데와 미나상 오샤레나 일진지오 오스고시 くださ이 오샤레 빨라.